5월은 기대되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죠. 점점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는 드라마 시티 헌터의 구하라 씨 촬영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티 헌터의 매력 어떤 것일까요? 스포츠 한국 고기대 기자와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 기자님, 시티 헌터 과연 어떤 드라마이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지난 90년도에 우리나라 소개될 당시에 드래곤볼, 슬램 덩크와 함께 일본 만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됐었습니다. 네. 국내에 소개될 때큰 화제를 모아서 많은 팬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원작자는 치카사 호조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사에바 리오입니다. 사에바 리오는 정확한 출신과 인적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탐정 같은 캐릭터인데요. 흔히 이제 드라마 속 캐릭터가 시티헌터로 불립니다. 이 만화 속 캐릭터는 워낙 독특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잘생긴 외모, 그리고 출중한 솜씨, 그리고 명석한 두뇌가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 앞에선 추근덕거리는 게 코믹함을 자아내서 많은 팬들이 재밌어 하는데요. 비슷한 컨셉트로 루팡 3세라는 그 만화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화 달리 같은 바람둥이지만 실상 한 여자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속 깊은 남자의 캐릭터가 바로 시티헌터입니다. 네, 이민호 씨와 박민영 씨가 네. 주인공을 맡았어요. 두 남녀 배우가 주인공을 맡으면서 점점 더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티헌터는 이달 25일 날 드라마 49일의 후속으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이미 주인공이 그 이민호 씨와 박민영 씨가 캐스팅돼서 네. 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2007년 드라마 I Am Sam 이후에 4년 만에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당시 이민호는 막 스타덤에 오를 때였습니다. 당시 드라마에서 이민호 씨가 맡은 역할이 얼짱 출신 허모세 역할이었고요. 박민영 씨는 여주인공 은별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얼짱 출신 허모세가 은별을 짝사랑하고 따라다닌다는 게그두 사람의 캐릭터의 주요 설정이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시티헌터에서는 이민호가 그 MIT 박사 출신인 청와대 직원 이윤석 역으로 출연하고요. 박민영은 그 청와대 경호원인 김나나 역으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극중 전직 유도선수 출신이 김나나인데요. 어렵게 청와대 경호원으로 들어가게 된 후에 국가통신망팀의 이윤성을 만나서 티격태격 사랑을 나눈다는 게그 주요한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드라마 시티 헌터가 그런데 일본에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무엇보다 그 워낙 인기 있는 만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드라마로 제작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그 원작자인 치카사 호소가 이메일로 국내 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멋있는 한국판 시티헌터를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요. 시티헌터는 큰 인기로 인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드라마로 제작하겠다는 제안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작자가 이를 그동안 자제해 왔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작품에 대한 열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유명 만화 잡지인 코믹 제노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5월호에서 드라마 방영에 대한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요. 주인공인 그 이민호, 박민영, 구하라 인터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그 시티헌터는 그 만화 원작이 1980년대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작과 달리 2011년 서울을 배경으로 그려질 전망입니다. 네, 드라마 원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주인공 사에바 료가 네.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시티헌터를 봤던 분들이라면 시티헌터가 어떤 작품인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코믹 정서가 더 씌워진 그 성인용 영화 만화에 가깝습니다. 그 주요한 몇몇 장면을 보면 주인공 사에바 료가 이를 멋지게 해결해 놓고도 아주 멋진 포즈를 취하다가 또 미모 여자 앞에선 또 입을 벌리면서 추근덕거리는 아주 코믹한 설정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네. 또 그럴 때마다 여주인공인 마카무라 카오리가 남주인공인 그 사에바 료에게 시톤이라고 쓰여진 망치를 휘두르는 네. 또 이제 코믹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시티헌터의 매력도 바로 이곳에서 출발하는데요. 이민호가 전직 CIA 요원 출신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예의 그 바람둥이,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마는 순진한 바람둥이 역할을 얼마나 코믹하게 그려낼지 이게 관심사이고요. 참고로 그 만화 속에서 사에바료가 마카무라 카오리에게 카요로부터 그 10톤짜리 망치를 맞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이 그 드라마에서는 이민호가 박민영으로부터 업어치기를 당하는 장면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마 이민호 씨가 낙법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드라마 속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부분도 관심사거든요. 기존 원작 만화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화 시티헌터는 그 일본에서 만화에 이어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그 큰 성을 보여가지고 그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의 주제가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 성룡이 있죠. 성룡이 지난 90년대 초반 영화화한 시티헌터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93년에 설날 개봉작으로 국내에서 선보였는데요. 영화 시티헌터에는 그 성룡이 주연을 맡았고 왕주연이 그 상대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 일본의 만화와 TV 시리즈 그리고 홍콩 영화에 이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시티헌터의 캐릭터를 비교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이 남자 배우가 이제 이민호 네. 씨예요. 여성 팬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네, 배우인데요. 이 의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민호 씨와 그 시티헌터에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민호 씨가 그에 관련된 말을 따먹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취향에 전진호 역할이 차갑고 까칠한 그 인물의 한 부분이었다면 차도남, 까도남으로 불려지면서 재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자신의 최근의 캐릭터를 설명했는데요. 그와 함께 시티헌터는 조금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그 힌트를 드리자면 그 드라마 속 캐릭터 이윤석은 양면성 있는 캐릭터다. 그 이중적인 모습이 가장 큰 매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방영에 앞서서 그리고 몇 장의 스틸컷이 공개가 됐어요. 이 스틸컷에서 이민호 씨나 박민영 씨 또 구하라 씨 역시 이 패션을 조금 미리 네. 예측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네, 드라마인 만큼 그 주인공들의 패션 스타일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시크한 도시적인 매력을 담은 그 패션 스타일을 시도했다는 게 그 이민호의 설명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드라마 스틸컷을 보면 블랙 앤 화이트의 그 조화를 이룬 댄디보이 스타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민호는 그 스틸컷에서 민소매 미니 원피스를 입은 입고 도발적인 이미지를 펼친 그 박민영과 키스씬을 보이는 장면도 선보였는데요. 당시 선보인 스타일을 놓고 헌터룩이다 이런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또 박민영 역시 경호원이라는 그 캐릭터의 설정상 검은색 수트를 자주 입게 되는데요. 최근 공개된 옷 중에는 그 밀리터리 재킷이 여성 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걸그룹 그 카라의 멤버에서 배우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극중 그 재수생 그리고 대통령 딸 역할을 맡았습니다. 클럽을 드나드는 장면, 지금 이 장면인데요. 장면에서는 짧은 미니 원피스의 모습을 드러냈고 또 최근에 공개된 장면에서는 그 수업을 듣는 장면에서 사탕을 입에 문 귀여운 소녀의 이미지를 보여줘서 아주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드라마에서 또 주인공들의 러브라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 드라마가 시작되면 이민호 씨와 또 박민호 씨의 러브라인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팬들이 그 이민호 씨와 박민영 씨가 어떤 러브라인을 펼치고 어떤 명장면을 만들어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드라마 시티헌터에서 그 이민호 씨와 박민영 씨가 그 시크릿 가든의 유모밀키 눈맞춤 씬이 있었죠. 바로 그걸 연상시키는 그 러브 유도를 펼쳤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민호 씨가 그 자신의 실력을 몰래 숨기고 유도 실력이 높은 그 박민영에게서 업어치기를 당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장면이 끝날 때쯤 마치 입이라도 맞출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진지한 눈맞춤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 장면에서 자주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네. 제작사 측에서 이 같은 장면이 자주 등장해서 러브 유도라는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또 이외에도 극중 이민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시티헌터로 훈련시키는 역할에 배우 김상중 씨가 출연하는데요. 육지와 바다를 배경으로 고난도 액션신도 선보이는 장면을 또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제작진 이처럼 남녀 주인공의 매력적인 연기 그리고 조연들의 불꽃 튀는 탄탄한 구성으로 인해서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미 그 인기를 검증받아 봐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시티헌터 오는 25일에 첫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고교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